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책을 다 사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제가 매불쇼에서 진짜 인기가 좋긴 좋았나 보네. 이렇게 제가 다 모르시는 분들만 다 계시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책을 내는 제 동료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다 알 것 같습니까? 책을 내는 동료들이 책을 딱 내면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하나만 사줘라, 하나 사줘라. 사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컵라면 뚜껑은 딱이다. 제발 좀 사줘라. 막 그러고 저도 그래서 몇 권 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초판 1세를 저 사장님도 그렇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 책도 그렇고 초판 1세는 3천부, 5천부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렇게 찍어도 괜찮겠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찍고 나니까 다들 이거 이제 이런 저질러 졌군 이거 어떡할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거는 3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딱 한 달하고 일주일 됐거든요. 3쇄에 들어갔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몇 쇄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5쇄에 들어갔습니다. 예,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아 이거 좀 사달라고 사달라고 그 다음에 초판을 뭐 작가가 다 사고 그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통했습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이 책이죠. 그 다음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출간이 되고 역사는 반복된다가 1세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역사의 현장에 언제나 노래가 있었다로 시작되는데요. 저 오늘 제 뇌경색도 있고 이렇지만 여기 교보문고에서도 저에게 협조를 한 것이 구한 것이 절대로 노래 부르지 말라고 노래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그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지금 저 출판사 사장한테 세 번이나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협조를 해야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만 노래는 또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오자마시고 뭐 그 이 책을 처음에 만들어낸 계기는 제가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1970년대 남진과 나훈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역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썼는데 그 계기가 참 애절하게도 제가 석사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내보고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뭐 때문에 딴 딸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앞으로는 대중가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중가요의 시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때 그 수모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의 논문을 집어 던지고 나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 2016년에 2015년에 제가 그 역사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없겠나라고 하는 한 그 사람 지금 MBN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윤범기 위원장이 이거를 좀 할 수 없겠나라고 해서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는데 1970년대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80년대와 조용필 뭐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데 그렇게 강의가 될 거라고는 그 사람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강의인가 백이성이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강의를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강의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컨셉이 너무 신기했는지 그 강의 단체에서 강의를 할 때 처음에 4명인가 시작했거든요.
역사라고 이제 처음에 4명인가 시작했는데 12강인데 3강이 끝나고 나서 4강을 하는데 약 8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돈 내고, 제가 초청한 게 아닌데 돈 내고 80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주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쪽에서는 역사강이라는 게 그 들어가면은 아마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고 끝날 거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는 축제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축제강이 오히려 한 서너 명 들어오고 제 강의는 한 80명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안 놀랍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표정이 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너무 당연한데. 예. 유튜브 한번 들어보면. 예.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의를 안 들어본 사람이고 저는 강의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시간에 강의하러 들어올 때도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한 6명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려고 저러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다 같이 박수치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입소문이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강의에는 그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박근혜 대통령 때라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가 모르겠는데 그게 금지곡이 됐었거든요. 금지곡이 돼가지고 공무원들 부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때 공무원들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대차게 불렀습니다. 그때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여기 신촌에 창서초등학교라는 곳 바로 앞에 보면은 신촌에 그 야외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야외 무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꼭 무슨 저 87년 6월에 항쟁 때 데모하듯이 한 80명이 한꺼번에 손을 막 흔들면서 새 날이 올 때까지 뭐 이러니까 그때 서대문 구청에 공무원도 거기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내 강의 듣는다고 와서 앉아 있다가 서대문 구청 공무원도 같이 따라 부르고 이랬습니다. 공무원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잡혀가도 좋으니까 부르자고 내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무도 안 잡혀갔습니다. 그건 뭐 잡혀갈 리가 없죠.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금지곡도 풀렸고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들이라는 거는 저 흠영 사장이 제안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인데 자기가 네 가지 제목을, 나머지 세 개는 기억도 안 납니다. 요게, 나는 맨 처음에 그냥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다가는, 이 제목에다가는 적고 나서 자기가 이걸 적은 이유를 이만큼 쓰고 있죠, 메일에다가. 나머지 제목은 한 줄씩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제목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제목을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많은데 글자 수가 너무 많은데 내하고 내 와이프가 글자 수가 너무 많은데 하면서도 뭐냐고 했냐면 내가 그랬지 이 사람이 이거를 선택하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 그때 그 시절 한번 그때 그 사람도 생각나고 근데 여긴 제 유튜브 구독자시들인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유튜브 구독도 하시면서 예, 책도 사보시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있으십니까? 나머지 다 사신 모양이네. 예. 예. 다 오늘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흠영 사장이 다 메일 보낸 걸 보고 오신 거죠? 아, 문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네. 신청했어요. 아, 그렇죠. 그냥 그런 걸 보시고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평일 낮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흥영사장이 저한테 그 서는 석인데 다 채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풀이 좋아 얘기를 그런데 아니 다 채워지는 건 나는 상상도 안 한다. 그 열 석만 채워지면 된다 했는데 정확하게 와 말씀 봐 여기 다섯 명 뒤에 다섯 명 열 석이네. 야 정말 이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요즘 낼 때는 100만 부가 목표가 아니고 모든 출판사 사장들이 10만 부가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자 여기 저쪽 분부터 한번 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이 책이든 뭐든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여기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건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사인은 해드리는데 당연히 예. 아 저쪽부터 아 누가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 네. 예. 네. 예예 빠져 있죠. 유튜브들한테 되게 아쉬웠고 고마운 게 많았는데 그리고 사실 그 부분 강사님 때문에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네. 많이 빠져서 아쉬웠는데 네, 네. 사실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 그때 일제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많았고 아쉽게 갈라진 사람도 많았는데 네. 그거는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북한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한민국의 역사만큼 잘 모릅니다. 그 일제시대까지는 많이 아는데 그때 해방 전국까지도 많이 아는데 1953년부터는 제가 잘 몰라요. 거기까지의 예. 이야기도 빠져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역사, 이 북한 역사에 관한 건 그렇게 잘 안 다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꼭 다루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서 그 해주셨는데 북한 관련된 거는 저도 네네. 아쉬웠던 분들을 네.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북한 관련한 것도 많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그 뒤에 분이 그럼. 예. 책을 봐서 네. 기성 선생님. 네네. 유튜브를 좀 이제 즐기면서. 예. 이제 선생님만의 소신을 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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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력은 그 우리 제가 매불쇼에서 많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할머니가 상당한 원동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 몽양 선생의 비서를 하면서 그 소론에 관련된 것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몽양의 집이 소론 집안입니다. 여운형 집안이. 소론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역사입니다. 역사. 예, 역사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론에서 역사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역사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사도세자를 역사의 승자로 보는 역사거든요. 예, 역사를 쭉 해오기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게 저한테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할머니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누구겠습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죠. 우리 와이프가
할머니의 바통을 이어받았죠. 우리 저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니까 나는 얼굴도 모르고 우리 마누라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공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사회 사안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할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어디서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나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지금 배우는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 절대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론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특히 대종교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기독교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소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쪽하고 좀 많이 연결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운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갖고 싶어도 못 가집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외부쇼 때문에. 예. 예, 예. 네. 예. 뭐를 보고 처음 많이 느끼셨어요? 예, 예. 아, 사사. 네, 네, 네. 예,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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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벌써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네. 예, 아, 책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이제 두 번 나오셨거든요. 어. 네. 우선 역사학의 범위가 30년 이전 걸 안 다룹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30년 이전이면 1993년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하면 1980년까지는 역사를 안 다룹니다. 그게 역사학의 불문율입니다. 그 불문율은 웬만하면 좀 안 깨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책에서는 몇몇 다루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학과 출신들. 사회학과 출신들은 그걸 다룹니다. 그거는 불문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1980년까지 안 다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서울의 봄 영화에서 한번 그 금기를 1979년이죠. 그건. 근데 79년이기 때문에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전두환이 거기서 왜 만찬하는 거 있죠. 그게 1980년 1월 23일이기 때문에 그 금기를 한번 깬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깨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의 근현대사 교수가 이동원 교수입니다. 국사학과에. 그 내보다 후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글마가 77년생인가 그래요. 내가 75년생이고. 그래갖고, 뭐, 니가 내한테 어쩔 낀데, 하면서 돼가지고, 내가 한번 깨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계속 여성분 말하시니까 남자분도 한번. 예. 야, 직장의 휴가. 네. 어휴. 네. 이게 휴가를 알게 된 게 이제 유튜브의 커뮤니티를 아. 신청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예. 한 번 더 사람들이 많이 올까 봐. 예. 한 번 더 넣어. 아, 그래서 되셨군요. 아, 예. 이 책은 그 처음에 예. 예, 예, 예. 예, 모든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절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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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절한 출판사들은 지금 땅을 치겠다, 그죠? 예. 사실 저도 이제 80년대 이전 이런 노래는 들어서 알고, 세부로 알고. 네, 네. 90년대 예. 네네. 네네. 아, 그거는 제 유튜브 강의에 보면은 90년대와 YS, 뭐, 서태지와 YS DJ 해갖고 있을걸요, 아마. 김건모, 서태지 뭐냐면, 그거는 제가 분명히 거기서 얘기합니다. 사회학과의 방식을 따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의 범위에서는 벗어납니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90년대는 제가 그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했거든. 김건모하고 그 신승훈하고 서태지하고 요 세 명을 주로 하면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강의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그 90년대도 30년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벗어나게 되면 제가 쓰죠. 그때까지 제가 뭐 건강하게 있으면 제가 쓰고 아니 뭐 안 그러면 뭐 우리 딸내미 보고 역사 전공한 애가 써야 돼, 써라 해야 돼. 네.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역사 전공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역사 전공한 애가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 버리더만. 그래 내가 아,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예, 예. 질문 드리기 전에 5학년이십니까? 6학년이십니까? 5학년? 6학년? 예, 아유. 예, 왜 눈물을 왜 흘리지? 예. 예, 안구 건조증이. 예. 아, 네,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네, 네. 예, 의무, 예, 의무.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직접 강의하는 거 듣고 싶어요. 예예. 예. 저는 다 지나고만 볼 수가 있고. 예예. 예. 그동안 했는데 직시간지 미리 그걸 알려주시죠. 아 예, 그거는 네, 멤버십 전용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시면 그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한번 그 요청을 해보시죠. 예,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예, 자녀분들한테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제 후원 회원이 되실 수 있어요. 카드로 그 결제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우리 저 금영 사장이 해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 인상이 선하시니까 내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러고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예, 예.
예. 저는 안 해드려요. 저는 안 해드려요. 네. 제가 제 거 해드리는 건 좀 웃기잖아요. 예. 제 마누라가 왔으면 마누라가 얼른 달려가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 금전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누라가 얼른 가서 해줍니다. 진짜. 와. 예. 됐습니까? 네. 아. 예. 어떻게 저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시켰었는데. 네. 근현대에서 말고 예. 인기 많아 그게 네? 조선시대가 예, 조선시대 예. 예, 사도세자와 영조를 했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죠. 450만 조에 그죠? 예.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역사는 교과서의 역사하고 다릅니다. 그 점을 항상 참조하셔야 돼요. 저기 데블쇼에 제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그 정영진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정영진 씨가 처음에 두 번째 나왔는데 최욱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나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싹 빨려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욱 씨가.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정현 씨가 아 근데 수능 한국사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수능 한국사를 준비하시거나 한국사로 뭔가 한국에서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듣고 그 뭐야 시험을 치시면은 뜻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는 막 와 웃어 왜 웃지? 내가 그러니까는 막 최욱이 아 수 교과서에 안 나온 한국사군요. 근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보세요. 교과서에 안 나온 한국사라니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만큼 교과서가 이렇게 한 줄 있으면 안 나오는 한국사가 이만하다는 거죠. 예. 제가 가장 조선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주특기로 삼고 있는 분야가 어딜까요? 사도세자와 영조보다 더 전문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일제시대 아니 조선시대 중에.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우리나라 1인자예요. 우리나라 1인자면 제가 세계 1인자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불쇼에서 하고 싶어도 작가가 하게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도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이 단군부터 시작하고 쭉 다 해보면 오리 이원익인데 가장 오래 한 사람 그 다음에 가장 혼돈의 시대에 오래 한 사람은 정작 교과서나 한국사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냐. 예, 그러니까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이틀 전에 경주에 내려가서 공무원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대동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내가 얘기했다. 한 글자로 얘기하자면 대동법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자 증세, 뭐 세금 단일화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제가 그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딱 거치고 난 후에 대동법이 나온 이유가 1592년 3월 달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한 정부 관료들의 모습이라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터졌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후 복구 사업이에요. 전후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그 뭐야 금속 그 다음에 면포 조세나 뭐야 곡식으로 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틀리고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이러면 제가 과연 평소에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인상도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강사님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이원희 선생님 같은 경우 공무원 생활을 되게 길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량적으로 아주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도 예.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모르겠잖아요. 예.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특히나 조선사는 역사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세 번째 책을 썼는데 거기 안에 역사 속 한 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 흥영에서 낸 건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서 냈는데 고대사부터 조선사까지 싹 다 다뤘거든요. 5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게 역사 속 한 줄이라고 해서 기록 한 줄이 있고 그거에 제가 상상을 더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44개 기록을 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쓰고 나서 제가 9월 30일 날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습죠.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신 인기를 끌기 위해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좀 해라. 아 그렇게 제가 시도를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쓰러졌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현대사죠. 제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근현대사죠.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조선사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한 그 책으로 냈다니까요. 그래서 냈는데 제가 쓰러지니까 그 출판사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이 책이 출간됩니다, 여러분. 예, 내년 4월달에 출간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하고 다섯 번째 책이 원래 이제 요걸 딱 하고 나서 제가 추석 때 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쓰러져서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뭘 하는 건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대한민국 검사열전입니다. 여러분, 검사열전입니다. 이거 윤석열 한동훈을 완전히 쪽 까는 내용이죠. 예. 예, 여러분. 그 윤석열 한동훈도 까고 뭐, 그런 내용인데, 아직도 못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는, 일제시대라는 거는 우리만 다루죠. 다섯 번째 책이라는 건 뭐냐면, 동아시아 일제시대사라 그래서, 전 동아시아의 일본 제국주의가 미쳤던 그까지 제가 다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내년 7월 달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여기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만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겠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계 사람들이 있으면 쓰지 마! 아마 이럴 거예요. 예,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를 쓰면서부터 우리 학계 전체하고는 완전히 이제 인연을 끊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내니까, 우리, 저기, 뭐야, 같은 학부 출신인 사람들끼리 그랬다는, 이걸 누가 사보겠노?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반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료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래들도 2050년이 되면 2020년대를 비추는 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때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남진나훈아가 있고 양희은이 있으면 그 시대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노래 가사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그 노래를 전골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금지를 시켰는가, 더욱더 많이 팔리게 만들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의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책입니다. 하나의 히트곡이 왜 히트를 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히트곡이 얼마나 많이 불렸는가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거를 가령 송대관의 쨍하고 햇들날이라고 하는 책을 그 노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노래가 75년도라는 때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는가. 이 햇들날이라는 노래는 지금 너무나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자기의 그 한스러움을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에 햇들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한테 한풀이 하듯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대관이라고 하는 전혀 안 알려진 하나의 가수가 그때 당시에 빵 떴던 겁니다. 그때 그 가수가 뭐 잘생긴 가수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몸매가 아주 좋나?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트로트 가수 훨씬 잘 부를 거예요. 임영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탁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햇들을 불러보라고 훨씬 신나게 잘 부를 건데 그때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 뭐 봄이라 외롭지만 뭐 정들은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노래들이 신인 가수의 노래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의 사람들이 너무나 그 노래에서 희망을 얻었던 거죠. 왜? 그때 당시 수도권에 한 30, 40대 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고향을 등지고 온 사람들이었거든.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뭔가 그 삶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보험이라도 팔아서 땜이라도 해서 목수라도 해서 자기 삶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해뜰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나이대가 다 있겠지만 그 나이대에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에 처음 나온 노래가 이 에디수라는 사람이 불렀던 황성예터예요. 에디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지금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여자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에디수가 여자인 거 다 알았어요. 앨리스라는 말의 그 한글 표기였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남자 가수인 남인수 씨가 다시 불렀을 때에 그 에디수라는 사람이 불렀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히트를 친 거죠. 그 남인수 씨가 황성예터의 황성이라는 게 황자가 황무지할 때 황자입니다. 그렇게 된 개경에서 개성에서 뭔가 작곡가가 작사가가 그거를 느낀 거를 썼단 말이지. 그때 당시에 1938년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일제 총동원 체제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 숟가락도 전부 다 약탈해 가던 시절이에요. 뭔가 저항을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저항 못하겠고 그러니까 황성예터를 부른다는 것이죠. 제가 매불쇼 나가서 한번 언급했던 우리 큰할아버지가 국보과 형무소로 잡혀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41년도에 나왔던 노다의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그게 부인을 학생의 이거라는 이건데요. 우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북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했다는데 황성예터가 당시 대모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대모노래. 황성예터의 천황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거를 써가지고 인마가 반드시 전쟁에서 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담아가지고 불렀다 그래요. 뭐 그 황성예터라고 하는 게 국보형무소에서도 계속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45년 8월 12일 날, 아, 8월 2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그 8월 2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속보하고, 그 전보하고, 그 일왕의 항복선언하고 같이 왔더랍니다. 우리 집안에. 그래갖고, 돌아가셨다라는 전보에 우리 정조 할머니가 기절을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늦게 오셨군요. 예, 돌아가셨다는 전보와의 그, 뭐야, 기절을 하고 할아버지도 엉엉 울고 있는데, 그날 12시에 정오죠. 그, 뭐야, 천황의 그 항복선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광복절 소식하고 같이 왔다. 그러니까, 그때 막 울면서 우리 할머니는 기절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물 이거 뿌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묻더라는 거야. 광복이 되면 뭐하노? 우리 아들은 죽고 없는데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광복이 되가 뭐하노?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를 발로 차고 유성우이를 깨물었다 안 했습니까? 그 최악의 칠일파를 발로 차고 깨물은 발로 찼다는 게 뭐냐? 발로 밀어버렸다는 얘기지. 그 밀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묶여있다가 인파 속에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할아버지가 그렇게 다 계산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안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큰할아버지가 맨날 우리 큰할아버지가 두 분인데 한 분이 제일 큰할아버지고 두 번째가 그 할아버지고 세 번째가 우리 할아버지고 네 번째가 그때 당시는 어린 우리 작은 막내 할아버지인데 우리 큰 할아버지가 맨날 막 술이나 먹고 한량짓거리 하다가 우리 큰 할아버지가 이제 둘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 차렸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량짓을 해갖고 안 되겠구나. 그러고 차렸다 그러는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그 광복이 된 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우리 애가 살아 돌아와야지 무슨 광복이 무슨 소용이 있노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다 그래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안에 그게 있는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저기 그겁니다. 전남 사청에서 동학쟁이들 그 뭐야 집신 만들어 주다가 일본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정조 할아버지를 낳아가지고 정조 할아버지는 좀 이렇게 약간 그 수동적인 약간 매국노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우리 큰할아버지가 노다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아주 집안이 폭삭 망했죠. 그때 묵고가 형무소로 아들이 잡혀가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막 그 할아버지 그 붙잡혀 가는데 거기에 나를 잡아가라고 완전히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내를 왜 발로 찼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발로 차일 때만큼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 발로 차왔는지 근데 유승우이는 물어버렸으니까 자기가 그 얘기들을 제가 책으로 쓰려고 하다가 책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내가 남겨놨어요. 매불쇼에다가 제가 남겨놨다. 이 책은 제일 저 그간 게 주기철 목사 대목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가 목판을 이렇게 밟고 지나갔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얘기가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거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그 제 논문에다가 합치면서 이게 가지가 불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서울에서 오셨다 그러면 됐는데 가상 디지털 인데 예.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예약한 시간이 1시간이라서, 예, 지금이 50분인데요. 책 사인 하면은 시간 나갈 것 같아요. 예, 책 사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혹시나 나는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내가 오늘 못 잔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예, 예. 책에 보면은, 김가울 선생의 숙대머리라고, 예. 음반이 어디 갈 수가 있는 노래로. 아, 유튜브에 있습니다, 선생님. 아, 유튜브에요? 예, 유튜브에, 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가세요. 알아가야 풍물이라고, 유튜브에 임방울, 알아가야 풍물,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임방울 선생에 대해서 내부쇼에서 얘기를 하니까, 백희성 선생 방송 듣고 왔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아니, 내 방송을 듣고 왔다고? 무슨 이런 방송? 그래. 녹화됐죠? 예, 예. 녹음도 다 됐죠? 예. 오늘 제 출판 기념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아, 울컥울컥 할 텐데. 어떤 점에서 울컥울컥 하시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더욱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슬기로울 캐자.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예. 아유, 이제 뭐 선물도 하나 하고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